안녕하세요. 아람 도깨비 과학단 과학자 최동윤 소세청입니다. 달달 무슨 달 생방같이 둥근 달. 설총 과학자님, 어제 보름달 보셨어요? 아니요. 저 어제는 동그란 보름달이 아니던데요? 달의 모양이 바뀌나 봐요. 네, 맞아요. 달은 늘 모양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달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왜 바뀌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람 친구들, 오늘 달 여행을 보내드려요를 함께 읽고 달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실험을 해봐요. 그 전에 과학 도깨비 전 단계 과학 특공대 달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너무 잘 나온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들고 와봤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우와! 달의 모습이 변하는 게 쉽게 보여요. 네, 그러면 오늘 한번 달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실험해 볼까요? 좋아요! 이 공이 바로 달이 될 거예요. 달의 모양이 계속 변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달은 동그란 모양이거든요.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한번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나머지는 제가 해볼까요? 아, 네, 좋아요. 네, 이렇게 실험에 사용될 달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조명이 태양이 되는 거고요. 아까 전에 만들었던 이 스티로폼 공이 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달의 모양을 관찰해 볼까요? 좋아요. 이제 공을 한번 여기 올려놓아 봤는데요. 지금 이 위치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적혀 있죠? 사계의 이름으로 적혀 있어요. 네, 지금 이 위치는 사계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태양에 바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달이 보이지 않을 모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는 어떤 달의 모양일까요? 초승달로 보여요. 네, 맞아요. 얇은 초승달 모양으로 보이는데요. 저 초승달 같은 경우는 낮에 보이지 않고 서쪽 하늘에 초저녁에 잠깐 보고 없어지는 달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왼쪽으로 옮기면 오른쪽이 둥근 모양의 반달, 즉 상현달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상현달 같은 경우는 해가 지고 나서도 쭉 볼 수 있는 반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늘 많이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한 달, 왼쪽으로 옮기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보름달이죠. 네, 아까 얘기했던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네, 쟁반같이 둥근 보름달의 모양은 저희가 밤새도록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보름달에서 다시 한번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요, 정말 유명한 또 반달이죠. 어떤 모양이 있냐? 왼쪽이 둥근 달, 하얀 달로 지금 보이게 되는데요. 하얀 달의 같은 경우는 자정에 우리 동쪽 하늘에서 관측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하얀 달에서 다시 한번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 금은달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 맞아요. 금은달의 모양은 얇은 초승달의 모양 반대편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 금은달은 새벽녘에 관측된다고 합니다. 달의 모양은 이렇게 주기를 가지고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금은달, 다시 또 삭,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우리가 늘 비슷해 보이는 그런 달의 모양들을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달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왜 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오늘 밤에 어떤 달이 떴는지를 한번 꼭 살펴보시고요, 아람 친구들. 다음번에 더 재밌는 실험으로 또 만나요. 안녕!